blurred darkness, whose veiling on the twilight. We've been far away from my fears. Somewhere else I'll see you. Our days be like a blossom, blooming all around you so bright. 안녕하세요. 오키도키. 네, 소통하는 방송 쿤TV 오랜만에 이런 식으로 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또 게스트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는 최군입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오프닝으로 우리 또 비엘애님 또 선물 100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게스트의 주인공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만나는 여 배우고요. 여자 게스트 우리 한아경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쿤TV, 네. 아프리카TV 이렇게 또 오랜만에 2년 만에 출연했어요. 아, 오랜만이네요. 네. 2014년도 8월 달에 네. 커플 요가로 또 한번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잖아요. 영화 레슬링 때였죠.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2년 만에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드리는데요. 너무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아경 씨입니다. 솔직하고 네. 아주 털털하게 아, 여러분. 정말로요? 네, 네. 제가 같이 하고 대화하고 싶으니까요. 많은 네, 관심 부탁드려요. 사실 뭐, 한아경 씨가 안 나오면 안 나오지, 나오면은 자기 분량을 하고 가는 분이잖아요. 예. 네, 그런 분이잖아요. 아, 그랬어요? 그럼요, 그럼요.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한아경 씨 나왔던 영상을 좀 틀어드리기도 했었는데, 오늘 사실 알고 보면 저희가 한아경 씨가 한 세 번째 출연이지 않나 싶습니다. 벌써 시청자분들이 다음,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검색하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음에서 우리 한아경 씨 한 번씩 또 검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실시간 생방송 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피드백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읽어보도록 하면 아 야밤에 웬 선글라스 썼냐? 오즈 씨가 뭐지? 오즈 분이 야밤에 아 이제 하나 하나씩 이렇게 아~ 또 이렇게 또 보여주는 맛이 있잖아요. 이게 약간 이제 어떻게 쪼여가는 맛이 있다는 거죠. 야인 예. 뭐 이따 또 뭐 이걸 어떻게 벗을 줄 그렇죠. 알아? 그렇죠. 역시 베테랑입니다. 우리 야인님 선물 100점 감사드립니다. 지금 알려드리면 한아경 씨가 추워서 입고 계신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온도 어때요? 너무 후끈해요, 지금. 지금. 보일러도 엄청 틀었고, 여러분들의 사랑이 지금 아주 후끈후끈하기 때문에, 예, 성격 좋으시다 올라오고 있고요. 예. 쿤님이 또 하나 씨 벗어주시나. 아, 저 이렇게 여배우로서의 어떤 베일을, 하나 씨, 아우, 지금 안에 뭐가 있었나요? 예. 안에 지금 뭐가 레이스? 있었는지. 레이스? 레이스가 예, 바로 올라옵니다. 아, 뭐 크크 예, 난리 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 한아경 씨가 이제 저와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올해였나요? 작년이었나요? 훈철이다님 101개. 우리 예, 언제요? 생일이 있었죠? 아, 올 예. 2016년 5월 6일이 제 생일이에요. 5월 달 맞아요. 5월 제가 5월 예. 5일 날 가라오케에서 네. 이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럼 가라오케 뭐 예. 술 파는 노래방. 위스키 제가 또 최군 씨를 초대했는데 네. 또 오셔가지고 선물을 사오셨어요. 구두를 예, 근데 구두는 이제 사이즈 아니고, 안 맞는 예. 힐 여자 힐인데 근데 이제 말이죠 그때가 근데 말 돌리고 있어요. 예, 왜 말을 좀 돌릴 수밖에 없냐면 그때가 좀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때라 밖으로 진짜 안 나갈 때인데 또 워낙 또 저를 적극적으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네. 예, 우리 카카님 100점 감사드립니다. 아, 이 전자 여성이라고 저희가 그 여자 성우분이 있거든요. 지금 그 성우분을 좀 집에 들어가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시스템이 왜냐면 이렇게 별풍선을 선물해 주시면 네네. 그 사이버로 성우분이 읽어주시거든요. 아. 그 기능이 있는데 그분을 지금 퇴근을 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소통하고 있을까요? 아유, 그래 주시면 땡큐죠. 그럼요. 그럼 한 일 하시고 제가 네. 이제 여러분하고 자, 또 소통을 해보겠어요. 다 성우 퇴근 전자 누나 들어가 전자 여성 좀 그 꺼주라. 네, 강제 퇴근하고 있고. 아, 저는 네. 이제 가라오케 초대했는데 오셔서 네. 신발 사이즈 안 맞는 선물 주셔서 지금 집안에 잘 모셔두고 있어요. 보는 용으로다가 제가 예, 사이즈를. 자, 수정님 감사드립니다. 그때 또 네. 조용히 지내시, 자숙의 기간이셔서. 자숙은 아니고, 그때 자숙은 아니고, 괜히 이제 나대지 말자 기간이. 아. 자숙은 아니고. 예, 그런 기간이었는데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네. 예, 좀 좋아졌습니다. 아, 정말요? 예. 그때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같이 파티 이렇게 축하송도 불러주시고
그때 자, 사진 찍을 때 찍히면 안 된다고 이렇게 숨어 계시고 자기 이런 게 노는 거 드러나면 안 된다고 SNS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막 숨어 계시고 저 기억력 진짜 좋죠. 아 그걸 기억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여행을 갔다 오셨나 봐요. 시청자분들께서 네. 오늘 한하경 씨 여행 잘 갔다 왔냐고 하시는데 어머 또 제 인스타 보시는구나. 아 인스타그램에 한번 또 한번 선글라스를 벗었나요? 예, 선글라스를 사실 제가 조금 이따가 조여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다시 써요. 예, 자동으로 다시 써야지 그럼. 여러분 아이 배우 포스 초록 애랑이님이 초록이 이뻐. 이거 초록색인 것도 보이나 봐요. 초록색 보이죠. 맞아 예. 인스타에 제가 이렇게 올렸어요. 예. 한번 볼까요? 네. 인스타그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좀 여행 이런 거 이제. 아, 어제 롯데월드 갔다 왔어요. 아, 롯데월드가 이렇게 이뻐요? 네, 지금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조명을 이쁘게 해놨더라고요. 오, 크리스마스였고. 네, 여기는? 홍보했죠. 이렇게 네. 인스타에다가 생방송 나간다고. 아, 이게 아프리카 TV, 쿤 TV 생방송. 네, 저 게스트 출연하니까 많이, 남자친구랑 아직, 붐바스틱님, 남친 있네. 네, 맞아요. 네. 아니, 우리 그 한하경 씨가 역시나, 굉장히 또 오픈된 배운 게. 네, 저는. 네, 남친구를 오픈을 또 인스타에 했더라고요. 네, 저는. 네. 살 진짜 많이 빠졌다. 예, 저 살, 1년, 아니, 이런 얘기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고 헤어지고. 네. 살이 8kg가 빠져가지고. 아, 지금 남친하고 얼마 전에 보라카이 갔다 왔어요. 보라카이. 자 그거는 뭐 예. 아 내가 너무 솔직하죠. 예, 좋아요. 남자친구 저기 있는 저기. 아 여기에 인스타그램 있군요. 이재훈 닮았어 영화배우. 아 영화배우 이재훈 씨 시그널에. 네 이재훈 씨 닮았어요. 아 그러네요.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보니까. 아 보라카이 가서 일주일 있다 왔죠. 야 이제 영화배우라 그런지 몰라도 일상도 굉장히 또 영화 같네요. 가서 이렇게 자 밤에 무리를 했는지 자고 있더라고. 이거 요가입니까? 요가? 예. 아니 파라솔. 아니야 자세? 자세가 지금 요가 자세예요? 아 그냥 편한가봐 스트레칭하면서 자나봐요. 지금 동영상이네요? 동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이거 바닷물이 예. 엄청. 소리가 좀 큰데. 오우 야. 보라카이 해변. 하이트 해변. 네 맞아. 오즈의 모양. 제가 물이 시키죠. 뭐라 했나? 자, 이분은 지금 시체인가요? 예. 네. 아, 네, 지금 저렇게 또 시체같이 자고 있더라고요, 또. 하루 종일. 저 혼자 동영상 찍고, 셀카 네. 찍고. 아, 같이 데이트하면 굉장히 좀 피곤한 스타일의 여자친구인가 봐요. 남자친구는 아니, 이렇게 뻗는. 아니에요. 낮에 이렇게 뻗고, 밤에는 네. 일어나더라고요. 밤에는 일어나는. 주로 밤에 활동하는. 야, 보라카이에서 이제 몇 박이었죠? 기빨린 듯. 저희 일주일이. 일주일. 일주일 있다 왔어요. 네. 샹그릴라 리조트예요, 여기가. 샹그릴라. 야, 좋아 보이네요. 네, 엄청 좋더라고, 리조트가. 지상 낙원입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네. 남친인가요? 이게 저병. 아, 등이. 확대해봐요. 근육이 아주. 저희가 지금 확대 시스템이 안 돼서. 그렇구나. 네, 여러분들 눈을 좀 크게 봐주시면. 네, 186에 비율도 구등신이고. 구등신이에요, 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아이, 좋습니다. 이렇게 또 아주 좋은 곳도 다녀오셨습니다. 보라카이로. 자, 다음에서 검색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남자친구분은 그 제가 처음 봤을 때. 여기 오즈의 네. 마리짤. 그때 네. 조개섬 사장님 그분인가요? 이제 나왔네. 조개섬 우리 또 네, 예. 그 전 남친하고 셋이서 하는 거 보셨구나. 보통 이럴 때는 제가 지켜드리려고 하는데 본인이 깨시네요. 저는 솔직한 여배우. 난 솔직한 여자니까. 조개선 그 사람하고 헤어졌죠. 언제요? 5월 달에. 5월 달에 헤어지시고. 네. 5월 달이 그 생일 아니었습니까? 생일 때 봤잖아, 그때. 그때 헤어졌어요? 그때 이후로 헤어졌어요. 왜요? 내가 그때 보기 좋아 보여. 그때 안 온다는 거 내가 남자친구니까 오라고 끌고 왔죠. 나쁜 놈이야. 그랬군요. 이렇게 솔직하신 분. 선글라스 벗자. 자, 선글라스는 벗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글라스 오픈. 우리 한하경 씨. 아이, 좋아요. 이 눈빛이. 눈빛이 굉장히 매혹적입니다. 역시 배우는 눈빛이. 그럼 지금은 다이어트가 좀 되신 상태고 아니면 좀 찌신 상태고?
지금 이제 그때가 네. 50kg 때였는데 네네. 제가 45까지 빠졌었어요. 45까지 빠졌다가 지금 한 48? 네. 48까지 좋습니다. 자, 선글라스를 벗으니까 많은 분들이 덥지 않냐고 외투는 안 덥냐고 예. 선글라스 일단 벗었으니까 좀 있다가 조금 있다가 아, 한꺼번에 예. 다 벗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단계별 여자친구입니다. 여러분들 단계별 배우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어 네. 여기 쿤 힘내자 검색어 올라가면 아, 외투 네. 벗는다는데 오케이 공략 공략. 아, 근데 검색어가 힘들 텐데. 아, 요즘에 시국이 시국인지라. 아, 너무 욕심났어 이거.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저희 방송이 이제 검색어도 많이 올리는 방송이긴 한데 요즘에 시국도 시국이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여러분들 예, 많이 많이 또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우리가 할 질문인데 시청자분들이 올려주고 있으니까 읽어드릴게요. LJ님께서 한하경님 아재쇼 해운대에서 생긴 일 대박이었어요. 요즘에 이제 아재쇼라고 아주 재밌는 쇼를 많은 시청자분들이 시청하시거든요. 네네, 아재쇼 재밌었죠. 언제 나갔다 왔죠? 그때 6월 달에 한번 나가고 네. 또 이제 MC로 제가 또 발탁이 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8월 달에 한번 더 MC 자격으로 이제 출연했었죠. 아니 근데 아재쇼를 저도 검색을 했는데 이거를 방송에 보여드리기가 예. 아재쇼 한번 유튜브에 예. 많이 나오던데. 아니 근데 그게 또 저작권이 있어서 저희가 움짤로는 좀 틀어드리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움짤 중에 그 기억나세요? 그 유연성 움짤? 아, 네. 그게 이제 MC분들이 예. 스트레칭 시키셔가지고 했는데 예. 반응이 좋더라고요. 엄청 세더라고요. 그, 예. 여러분 보셨나요? 엄청 세더라고요. 네이버에는 예. 아, 막아놔서 안 올라온다고. 아재쇼 나왔던 건 간단하게만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재쇼 여러분 보셨어요? 많이 보죠 또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계셔서. 아, 다리찢기 재연 좀 해봐달라고 여기. 아, 벌써 아니에요 아니에요. 올포유님이. 자, 아재쇼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이따가 뭐 이따 네. 이상한 거 이건 아니 본인이 먼저 확인하. 지금 방송에 안 나가요. 아, 저건 안 나가요. 네, 안 나가는데 아 이런 거 요 정도인데 그래 그거 나가면 되겠네요. 요 정도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앞에 거부터 다 앞에 여기, 거부터 다 여기서부터 이건 나가도 돼요? 저는 괜찮죠. 오케이 오케이. 왜냐하면 사전적으로 먼저 확인을 받고 확인을 받고 확인하고 아니면 움짤이 있습니다. 아예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다 이렇게 보셨기 네. 때문에 네. 저렇게 움짤 나가도 괜찮죠. 네. 움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요거 괜찮겠네요. 요거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움짤은 아니고 네,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여드리면 이게 아재쇼에 최근에 나왔던 한하경 씨인데요. 요게 유튜브에서 거의 조회수가 뭐 1억 뷰 이상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네. 유튜브에서 엄청 조회수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엄청나게 나온다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MC인 정재용 씨였나요? 네, 맞아요. 네, 정재용 씨가 시원하게 한번 다리 찢기를 네. 해달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찢었냐면 자, 보여드리면 야, 이게 최근인가요, 아저씨? 네. 야, 이거 에? 다음 거. 이게 더 힘든 겁니다. 이제 스탠딩. 예. 이거 진짜 힘든 거잖아요. 최군 씨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옆에 이렇게. 잡아주면 저렇게 올라가죠. 아니 근데 지금 약간 치마죠. 지금 치마 입었죠. 아 치마에서는 이 장. 아 저때 저게 뭐냐면 예. 저게 팬티가 아니에요. 속바지를 예. 그때 속바지를 그 작가님께서 주셔서 속바지를 입고 저렇게 한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방송 이후에 오해하신 분들이 있었구나. 예. 네. 혹시 속옷이 아니냐. 속바지라는 거 알려드리고. 여기 또 자막이 있네요. 속바지 민망할까봐. 맞아요. 네. 이렇게 했고. 이렇게. 이야, 예, 이렇게. 예전에 무용했었어가지고. 예, 발레를 또 오래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발레 7년 해가지고요. 좋습니다. 저거 좀 맨 밑에 거 저거. 맨 밑에 거 보여드릴까요? 저거 유연하게 나왔네요. 아, 요거. 요거는 진짜 중국 기예단 같네요. 아 그래요? 네. 아주 기가 막힌 유연성. 스트레칭 매일 아침마다 해주거든요. 아 오늘도 스트레칭을 좀 하고 오셨나요? 그럼요. 매일 하죠 매일. 근데 아쉽게도 오늘 치마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저희 방송에서는 좀 보기가 힘들다. 여러분들께. 누가 그래요? 예? 아 잠깐만요. 아니 한하경 씨는 제가 지켜드리려고 하는데 되게 이렇게 보호받는 걸 싫어하시나 봐요. 아니 좋아요. 이따가 네. 뭐 또 보여줄 수 있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원하시면 이제 카메라 앵글 이쪽이니까 이제 다리를 이쪽으로 해서 찢어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잠깐 지금 한번 일어나서 제가 왜 안 되는지를 우선 보여드릴게요. 예, 이쪽 오시면은 좀만 뒤로 예, 우선 의상 한번 보면은 지금 이렇게 치마를 입고 오셨습니다. 예, 요거 치마고 예, 한 바퀴 좀 돌아주세요. 이렇게 예쁘게 오스카상처럼 아야 한하경 씨 때문에. 근데 오늘 원래는 뭐 입고 오셨죠?
원래 추리닝. 아 그래요? 추리닝. 아 여기서 그냥 어.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해서 보여줄 수 있는데. 그래요? 이렇게 잡아서. 어, 어 그래요. 차라리. 어 그건 괜찮다. 여기, 각도가 안 나오는 각도니까. 여기서 어, 어. 이렇게 해서 아, 일단 어. 이거를 이렇게 어. 붙고.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 이렇게. 어. 어!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조심조심. 어 그렇지. 이야. 어. 이렇게 어, 앵글이 이쪽이잖아요. 네, 앵글이 이쪽이죠. 앵글이 이쪽이니까 어, 어, 어. 뭐 이런 식으로. 오! 어, 조심조심. 어서 자리로 앉으십시오. 아니면 아, 네. 또 방법이 있어. 또 있어요. 또 네. 있어. 네. 여기서 이렇게 네. 해서 어떻게? 아, 지금 본인이 어, 야, 잠깐만. 어, 적극성이. 아니, 이렇게 해서 어, 어.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 오! 야, 한하경 씨. 어. 아, 최군 네. 뭐야 눈 적극적인 신났다. 어, 저는 나 최군 어깨에도 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 다리를요. 아 그러면은 치마니까 조금 있다가 제가 뭐 반바지는 하나 드릴 테니까. 아. 네,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이따 내 추리닝 가져온 거 입고. 네, 그거 입고 하셔도 되고. 뭐, 그 아까 무슨 뭐 보여준다고 뭐? 예. 요 기마 뭐? 예. 단어. 단어가 기억이 안 나. 무슨 단어요? 나보고 아까 뭐 했더니 뭐 경극한다고 뭐. 응? 뭐 무슨 말씀이시지? 기와 한다고 뭐. 무슨 기와요? 뭐요 뭐요? 뭐 나한테 뭐 한다 그랬잖아. 네? 기에다. 기에다 그 단어. 경극이라뇨. 율리시스님 감사해요. 기에 나보고 기에단 같다 그랬잖아. 어. 잘 뭐야 시청자들 더 잘 아시네. 그걸 보여주시겠다고. 어, 기에단 그래. 어. 그 단어가 경극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손 위치가 약간 아. 애매하다. 그렇죠 여러분. 배꼽이에요. 네. 아 제가 배꼽. 다 겸손해졌대요 지금 아유. 시청자분들이. 아 저는 진짜 한하경 씨 볼 때마다 네, 겸손해지고 배워야 된다는 자세로 함께. 방송은 이렇게 솔직털털하게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시청자들 만족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그, 왼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으로? 예, 예. 더 가까이 가요. 남자친구가 계시지 않습니까? 아 예. 남자친구 거실에 네. 있어요? 저 남자친구랑 같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출연 한번 해달랬더니 네. 그렇게 빌어도 네.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 아 왜냐면은 제가 좀 실수를 했어요. 남친 오셨는데 어 그때 뵀던 분이 저랬는데 누나가 당황하더니 아니야. 아니 저는 어두워가지고 현관에서 어, 안녕하세요 잘 지내주는데 아, 둘 다 잘생겨가지고, 예, 미안합니다. 지금 뿐이 훨씬 낫습니다, 예. 아, 그래서 내가, 아, 그 전 남친 헤어졌다고 했더니 말고, 아이고. 아이, 미안합니다. 아니, 몰랐죠, 예. 좋습니다. 아니, 아까 또 웃긴 게 여기 오기 전에, 홍대 네. 쿠자쿠에서 라면을 먹고 왔는데, 네네네. 쿠자쿠도 전 남친하고 갔었는데, 아니, 근데 뭐... 사장님이, 네. 아우, 남자친구 그 작년에 오셨던 분? 아니 근데 전 남친이랑 갔던 데를 왜 갑니까? 아, 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맛집은 가도 되죠. 무슨 상관이야. 에이 그건 아니죠. 전 남친과 갔던 데는 절대 가면 안 되죠. 그 내 자유지. 무슨 상관이야. 네가 내 남친이야 뭐야. 알겠습니다. 계좌 존중하겠습니다. 그 사장님이 네. 그 다음에 어, 뭐, 막 별은 별에서 온 그대 어쩌죠 막 이러길래 어. 별에서 온 그대 어. 그 뭐냐 그 드라마? 전남친이 단역으로 잠깐 나왔었는데 아~ 뭐지 어. 이 친구가 자꾸 별에서 온 그대 이러는 거서 아니라고 안 했더니 아 별에서 온 그대 이러는 게 자꾸 아니라고 했더니 김수현 닮았다고 어 맞아 김수현 씨 좀 닮았어 닮았어 어 닮았어 야 잠깐 사진 그래 그래서 최군님 모토쇼 안 가냐고 그건 아니에요 예, 저도 뭐 헤어져서 가지고 예. 남자친구 사진 예. 살짝 보여주면 아, 남친 거 싫어할 텐데. 자기 공개되는 거? 어, 선글라스 낀 거. 어, 거기 아니에요. 왼쪽이에요. 저 파란색. 아, 이거. 야, 어. 그래. 그거 보니까 김수영 같네. 아니, 그럼 이번에도 혹시 연합니까? 이번에도는 뭐야? 아니, 뿌리야. 연하 킬러인 줄 알겠어요. 아니, 두 명인데요, 뭐. 예. 그래. 예. 몇 살 연하예요? 전 남친보다 더 어려요. 아니, 그러니까 그 몇 살 연하예요? 아, 92년생. 아, 저 25. 저 친구 92예요? 응. 왜? 더 어려 보여요? 아니 나는 나보다 형인 줄 알았지. 87 아니에요 87? 예, 예. 뭐 더 아니 뭐, 왜냐면 형 같아요 더? 아니 얼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 공유 봤을 때 어. 잘생겼지만 형이잖아요. 어떤 포스 때문에 나는 형인 줄 알았어. 키도 나보다 크고 어. 말투도 아니, 안녕하세요 최군님. 어. 그리고 아까 의상 그 체크해 주시는데 너무 야한 거 아니야? 딱 이러는데 오 형이다. 내가 맞아 옷 갈아입고 나오니까 그때 남자친구가 어. 정색하면서. 그게 옷이 뭐라 했지? 그게 너무 야한 거 아니야? 내가 말한 거 그게 아닌데. 아 맞아.
너무 야하잖아. 괜찮아요? 어, 예. 형인 줄, 이 새끼가 동생이었어? 웃겨. 아, 그래요? 구이. 말죽거리 잔혹사 살사 같다. 실사판, 실사판. 실사판 같다. 어, 구이에요, 구이. 어, 지금 밖에서 여러분들이 채팅을 보고 계십니다. 저희 TV로. 어, 지금 거실에 있어요. 지금 채팅창 남자친구가 거실에서 보고 있는데. 어. 내가 선글라스 끼고 한 번만 출연해달라 그랬는데. 왜냐면, 일반인이에요. 네, 비연예인이라서. 네. 막 이렇게 나오는 거를 안 좋아해요. 아니, 막. 그럼 교제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그 25일 다 26일이 100일이에요. 어머, 한참 달달할 때구나. 그러면 아직 100일도 안 됐으면 이제 뭐 뽀뽀까지는 했겠죠? 뽀뽀 정도? 뽀뽀 옛날에 했죠. 어. 아니, 요즘에 9일. 요즘 100일 이제 다음 이번 주 100일인데. 아, 왜냐면 9이니까. 또 9이는 어리니까 또.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질문, 첫 번째 질문. 아, 이제 첫 질문이야. 한화경 씨. 지금 나보고 정말 매력적이래.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아, 진짜 한화경 씨는 진짜로 보석 같은 여자입니다. 그렇죠. 진짜로.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해 주셨고요. 우리 한화경 씨, 요즘 근황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간단하게 근황 얘기 좀 들어볼게요. 어, 지금까지 근황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연애. 요즘 연애하면서 웹드라마 얼마 전에 웹드라마 11월 달에 네. 처음엔 다 그래 그 제목이고요. 네. 11월 달에 촬영을 다 마쳤어요. 아, 방송은 1월 달에 이제 네이버 캐스트로 네이버 TV 캐스트 거기로 지금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웹드라마 주인공으로 처음엔 다 그래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1월 달부터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에서 한화경 씨 검색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네. 이제 거기서 역할은 이제 외국에서 내가 피트니스 본부장이에요. 네. 그래서 한국에 쓰러져가는 이 헬스장을 제가 살리려고 발령이 나서 이제 그 헬스장을 살리는 그런 이제 네, 말씀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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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세요? 아니, 조명 좀 돌려드리려고 좀 얼굴이 빛이 생겨서. 조명. 아, 그러면 여자는 조명빨. 네. 자연스럽게 그러면 휘트니스 강사기 때문에 어떤 좀 요가라든지 휘트니스 하는 장면은 자연스럽게 나오겠네요. 예, 그렇죠. 워낙 좀 유연하다 보니까 이제 동작들이 이렇게 하니까 훨씬 얼굴이 좀 잘 나오네요. 아, 그래요? 아까는 막 너무 좀 마음에 드시나요? 밀가루 같았어. 자연스럽게. 좋습니다. 웹드라마. 좋아요. 자, 그러면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우로서 요즘 이제 데뷔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아까 보니까 출연한 작품이 TV, 영화, 예능 포함해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한화경 씨도 이제 데뷔하신 지 좀 됐어요. 네, 저 2003년도에 데뷔했어요. 엄청 오래됐죠. 지금 아직.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엄청 오래됐죠. 와, 2003년도에? 그러면은 지금 올해로 지금 13년 차? 아, 미국 딸기. 최근 머리 실화냐? 아, 나 너무 미안해. 이런 거 봐가지고. 근데 나 너무 좋은 게, 이게 내가 상대적으로. 아, 그렇죠. 제가 여배우들이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이야. 예, 옆에 있으면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렇게. 모두 제가 김태희 씨로 만들어드립니다. 이나영 씨로 제가. 감동 실화예요. 붙어볼까요? 이게 조금만 이렇게. 아니 근데 한화경 씨 진짜 더 이뻐지셨네요. 최근에 뭐 좀 하셨나요? 연애에서 사랑받아서 남자친구가 너무 잘해줘요. 진짜 되게 보셨잖아요. 아까 네네네네. 자상하고 네. 진짜 되게 같이 있으면 이렇게 나를 차분하게 진정시켜주고 이해심도 많고 배려심도 많고 진정제 같은 남자네요. 네 진짜 그래요. 제가 좀 막 이렇게 아 이런 스타일인데 약간 한화경 씨가 좀 업이 심하잖아요. 네. 좀 업되고 이런 스타일인데 남자친구는 업 스타일이 아니라 이게 되게 차분한 스타일이에요. 차분한 스타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형인 줄 알았지. 그럼 남자친구가 이제 조만간 100일 되는데 네. 내 남자친구가 가장 사랑스러울 때는 언젠가요? 가장 사랑스러울 때? 집에 있을 때 아니야? 아, 남자친구가 집에서 안 나올 때? 이런 미절인 줄 알아? 살짝 미절이 기질이 있어가지고 눈빛 흔들리는 것 봐. 제 눈빛도 보세요? 아 갑자기 눈동자가 깜짝 놀랐어요. 지진났어? 집이라니?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집에 있을 때? 아 근데 농담 웃자고 한 얘기고 아, 웃자고 예. 제일 뭐라고? 제일 뭐? 가장 사랑스러울 때, 나 진짜. 나 요리해줄 때. 아, 그런 거지. 요리한 거 인스타에 올렸잖아요. 남자친구가 어떤 요리 해줬어요? 뒤로 가지 마. 나 얼굴 커 보이니까 빨리. 남자친구가 어떤 요리를 해줬나요? 남자친구가. 파스타! 파스타.
있나요? 있는데. 자, 남자친구가 어떤 요리를 해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타. 자, 여기 어디쯤에 있나요? 크림소스 파스타랑, 뭐지, 이름이 뭐지, 봉골레 파스타. 아니, 아닌데. 어. 아, 이성균, 저기 성대묘사 진짜 잘하는데. 아, 이성균 씨. 어, 저기. 봉골레 하네요. 어, 잠깐만, 이런 것도 올리세요? 이거 공개됩니까? 어, 얼굴 잘 안 보이잖아요. 아, 이 남친과 괜찮대. 아니, 인스타에 올렸으면 공개한 거니까. 그래, 알리오, 올리온가, 그. 아니, 어, 근데 연애를 진짜, 아니, 근데 하나경 씨는 하젤리나 졸리에요, 진짜. 아니, 진짜 헐리우드네. 그쵸, 되게 멋있죠. 알리올리오. 맞네, 그래, 알리올리오. 어. 아, 여기 어디에요, 또?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 써있어요. 보라카이 화이트 피치. 아니, 그, 페어웨이 리조트. 외국이죠. 여기 예, 여기 보라카이에 있는 페어웨이 리조트인데 수영장 진짜 잘 돼 있어요, 여기도. 진짜 이쁘다. 아, 너무 이쁘, 너무 부럽다. 그래, 연애는 이렇게 해야지. 그럼요. 나는 이렇게 숨긴 이거는 호핑 투어 할 때 배에서 이렇게 호핑 투어 할 때. 저는 부럽다. 그냥 헐리우드 약간 스타일인 것 같아. 좀 이렇게 자유롭게 그러니까. 연애를 그냥 이렇게. 아니 근데 전체적으로 사진 누가 찍어주세요? 잘 찍어주시네. 다 남자친구가 찍었죠. 아니, 남자친구랑 있을 때는 많이 혼났어. 처음에 못 찍어서. 남자친구랑 있을 때는 같이 있을 때는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제 아 진짜 영어로 이렇게 와 이것도 남자친구 찍어주신 거고. 네, 이거는 뭐 요트 보트 뭐야? 네, 그 요트 안에서. 와 진짜 제대로 노시네. 그쵸. 이게 삶이거든요. 어 앉아서 안 찍으면 혼나. 다리 길게 나와야 되거든. 와, 어, 서서 숏다리로 찍어서 많이 몇 번 제가 뭐라 했어요. 그치 이게 연애지. 그쵸 되게 와. 행복해 보이죠. 이거 제트스키 운전 엄청 잘해 남자친구가. 얼굴 가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자른 거야 아까 거. 자 남자친구 얘기만 너무 하면 또 밖에 있는 남자친구가 약간 부담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만 보고 그 파스타까지만 보고 파스타 어디 있나요 이렇게 내려오고 아, 여기 위에 이거구나 여기 올리오 야, 알리올리오 이거를 만들어 나는 어디 가서 레스토랑에서 찍은 건 줄 알았어요. 아 진짜 이거 만들어졌어요? 다 이렇게 하나하나 쓸어서 와 100점이네 나, 어 진짜 너무 잘 만들어서 진짜 먹고 또 먹고 싶었는데 또 해준다고 다음에 어디서 해준 거예요? 집에서 우리 집에서요. 아 집에서 이런 요리가 돼요? 다 면하고 다 재료가 있으니까. 나경 씨 제가 존중합니다. 네. 근데 괜찮죠? 이렇게 하는 거? 뭐 이건 뭐예요? 아 이건 뭐 화면 잡아드리는 거고. 나경 씨 그 괜찮죠? 이렇게 발언하고 이런 거. 네. 그러면은 그 맞춰서 갈게요. 네. 맞춰서 갈게요. 여러분들 뭐 잘못된 건 아니니까. 지금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한하경 씨에 맞춰서 저도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아. 더 이상 쫄지 않고 더 이상 눈동자 흔들리지 않고. 아 지금 말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뭐 방송 나가고 있어요? 음성한 거예요? 아니요 화면 조정한 거예요. 아 화면 조정? 오케이? 네네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아요. 아, 레이저 쏘고 있어. 아니 내가 쓱 한번 수위를 올려보려고요. 아 드립 대결. 아 쿤 야스 드립 대 가자 드립 넌 들어와 그거는 좀 이따 이제 상황극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방송 오늘 2시간이에요. 아직 시간 20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천천히 좋아요. 목말, 예, 드시고 아 물도 섹시하게 드세요. 아 근데 하배우 아무 다른 남자 스킨십 노노 아까 다리 찢을 때 내 어깨에 손 다 올렸는데 살이 안 닿았으니까 손 잡았나 아까? 나경 씨 뒤로 가 하배우 하배우 아 존중해 좋습니다. 그럼 빨리 질문 답 제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한하경 씨 하면 가장 생각하는 게 뭘지 궁금해요. 아 저를 생각하면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떠올리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나요? 솔직한 답변들 여러분 저 생각하면 어떤 거부터 생각나세요? 자 올라오는 거 읽어주세요 직접. 전망 좋은 집. 아 영화 작품이었죠. 또 전망 좋은 집. 전망 좋은 집. 아재쇼 글래머 몸매링 땡띠미 요가 러브 스위치도 있고. 아 러브 스위치도 아직 기억해 주시는구나. 2010년도에 이경규 씨랑 신동엽 씨랑 했던 건데. 이경규 씨가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한다. 과당 조개섬도 있어. 조개섬. 아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우정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셨죠? 월드미니래.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출신이에요. 네 맞아요. 그걸로 스타킹에도 또 나오셨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네, 붐 씨가 추천해 주셔서. 네. 아, 붐 씨랑 원래 좀 개인적인 인연이 있나요? 그때 스타킹 출연해서 네네. 그때 이제 알게 됐죠. 아, 그랬군요. 네. 한하경 스타킹을 찾아보면요. 동영상이 없어졌어요. 동영상 있어도 못합니다. 저작권 때문에. 그렇죠. 네, 아, 근데 정말요? 사진이 있기 때문에 기사가 있어서 네,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야, 강호동 씨와 함께 스타킹 2009년이면 스타킹 시청률 1위 찍을 텐데. 이거를 보시고 네. 강호동 오빠께서 아는 형 아는 뭐지? 아는 형님이요? 아는 형님 맞나? 아는 형님 JTBC. 네, 그거 나가고 싶어요. 뭔 소리예요, 그게? 스타킹을 통해서 강호동 선배가 아니 선배랑, 아니 여기 스타킹에 출연해서 강호동 씨와 이렇게 또 이때 촬영해서 이런 인연이 있잖아요. 그 인연이 있기에 네. 아. 거기 아, 근데 말을 좀 이상하게 하셨어요. 그랬어요? 네. 잘 좀 풀어주세요. 풀어드리겠습니다. 아, 부어서 그런가요? 진짜 잘 풀어드려요. 아, 그래요. 우리 하배우. 아이고. 자, 하배우. 예. 야, 근데 오늘 의상 너무 러블리하게 입었다. 되게 그, 뭐랄까, 중세시대에 되게 예쁜 공주. 이거 좀. 예, 예. 제가 뒤에 걸어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날리지도 않고 비싼 건가 봐요. 아이고. 역시 또 우리 하배우. 와, 이쁘다. 별거 없네, 뭐야.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야할 줄 알았는데 안 그렇다. 왜냐면 아까 남자친구분이 되게 걱정했거든요. 너무 야한 거 아니냐고. 우리는 뭐. 자, 보면 말이죠. 제2의 현영 한하경. 스타킹에서 개성 만점 매력 끼발산 쇼 오라 버라이어티 핫 이슈 이러면서 한하경 씨가 출연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월드 미스 유니버시티는 2009년에 나갔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에서 어떤 수상을 하셨나요? 스타킹 아 월드미스 유니버스에서 이제 그때 한 6박 7일인가 7박 8일 합숙하면서 마지막 날 이제 제일 뭐냐 이렇게 우정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우정상 사람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메모지에 네네. 마지막 날 그래서 다 이름 써서 냈죠. 근데 그때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기속말로 나 언니 이름 썼다고 다들. 아. 다음 날 이제 진짜 그 대회 날 진짜 제 이름을 호명해줘서 울면서 나갔죠. 그러면 그 우정상이라는 것 자체가 같이 거기에 출전한 참가자들이 준 상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진짜 인간미가 없거나 거기에서 괜히 이상한 짓거리 했으면 못 받는 상인데 가장 동생들을 잘 챙기고 언니들을 잘 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 더 의미가 있는 상이네요. 미스 유니버시티. 아이,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게 또 전망 좋은 집도 있고, 전망 좋은 집 하면은, 이게 한하경 씨랑 저희랑 연결고리가 굉장히 있는 게, 전망 좋은 집 하면 또 곽현아 씨랑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곽현아 씨가 저희 방송에 또 많이 나와주셨고, 터치 바이 터치? 네, 맞아요. 터치 바이 터치에는 구지성 씨랑 나왔는데, 맞아요. 구지성 씨가 또 저희 방송에 많이 나와주셨고, 네, 구지성 씨가 또 다른 영화로 나온 적도 있고, 예. 네. 그렇잖아요. 네, 또 올라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 구지성 씨. 그 구지성 씨랑 출연했던 그 명장면 중에서 수영장 비키니 씬이 있는데, 그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너무 좀, 뭐랄까, 말 그대로 비키니인데, 너무 섹시하게 나와서, 그거는 우리가 같이 못 보겠어. 한번 보여드릴까, 어떤 건지? 네, 보여주세요. 섹시하면 보여줘야지, 무슨 못 보여드리겠다는 그런 망언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 쫄았나봐. 내가 너무 쫄았나봐. 아니 근데 너무 혹시 근데 끈이 자꾸 내려가네. 아니 역대급 섹시더라고요. 근데 나온 사람 중에 제가 제일 지금 솔직하고 털털해요? 네, 네 지금 역대급 제가 이 방송 지금 8년 했거든요. 7, 8년 했는데 지금 7, 8년 만에 가장 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나 그 정도로 포스 있는 여자예요? 아 진짜로 저 뭐 이나영 씨 저희 방송에 많은 뭐 여배우분들도 많이 나오고 했고 많은 걸그룹도 많이 나왔고 임순희 선배님 뭐 장혜진 선배님 근데 가장 지금 긴장하고 있고 가장 그 대신 좋습니다. 아 정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긴장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파이팅. 파이팅. 아까는 분명 남자친구 있어서 살을 안 된다고 했는데 살을 닿았습니다 여러분들. 네, 손바닥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예, 조심조심하시고 여기 아니구나. 그래서 아까 제가 비키니 씬이 이게 너무 섹시해서 기사로 나온 건 보여드려도 되겠다. 움짤 말고 움짤은 아니 뭐 기사건 영상이건 다 보여주란 말이에요. 아 근데 내가 먼저 보여줄게. 이거 너무 세지 않아? 아니 보여드릴게. 아 이거 너무 세지 않아 이거? 이게 뭐가 세요 이게? 어차피 영화 보면 다 보셨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가? 빨리 이럴 시간에 빨리 내보내주고 빨리 우리 재밌게 이거 너무 세지 않아요 이거? 아니 괜찮은데요? 그래요? 영화 어차피 보신 분들은 다 봤을 거잖아요. 그래요? 그치. 재탕이라 CC할 수도 있어요.
나 진짜. 나 너무 솔직한가? 아, 나 진짜로 하배우? 하긴 배우가 작품에서 정해진 시나리오 안에서 배우가 연기를 한 장면을 가지고 내가 그거를 외설이다 선정성이라 할 난 자격이 없어. 네. 아, 난 다, 네. 난 다, 다 어떤 분들 보시던 간에 그냥 내가 작품 찍은 거니까 난 자부심을 갖고 이 연기자로서 삶을 살기 때문에 뭐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에 대한 이 장면입니다. 전혀, 이 장면. 네. 거부감 없어요. 이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신이었냐면 구지성 씨랑 같이 수영장에서 다른 남자들을 이렇게 약간 유혹하는 구지성 씨를 보면서 한하경 씨가 야, 너 왜 그래? 너 왜 자꾸 이렇게 남자들한테 남자들 다 지나가면서 보잖아 했더니 구지성 씨가 보라고 하는 거야. 그래, 사람들 여기 시청자분들도 지금 마인드 좋다. 우리도 볼 권리가 있다. 아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당연히 여러분과 같은 생각입니다. 심지어 옆에 있는 구지성 씨 제가 잘랐습니다. 예. 심지어 왜냐면 또 구지성 씨한테 욕 먹을 수도 있어서. 그렇지 맞아. 좋아요.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이 작품이 이제 터치 바이 터치라는 작품이었는데 말 그대로 이제 터치 바이 터치 사랑에 있어서 터치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여러 가지 뭐 뽀뽀도 터치가 되고 스킨십도 터치가 되는데 한하경 씨가 생각하는 실제 연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치 나는 이 터치는 가장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다.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머리 넘겨주는 것도 있을 거고 어깨 동무, 백허그 아니면 뽀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터치는 다 좋은 거야. 하나 꼬집을 게 뭐가 있어. 손만 잡아도 난 떨리고 뽀뽀해도 좋고 혀가 다도 좋고 사랑하는 남자친구랑 사랑하는 남자친구랑 모든 나는 다 웃김만 이렇게 스쳐도 난 좋다고요. 그렇죠. 나는 내가 막 좋아서 막 이렇게 남자친구 막 입으로 눈도 뽀뽀해주고 눈썹도 해주고 코도 해주고 귀도 뽀뽀해주고 이마 볼 막 입 턱 다 뽀뽀해줘 그러면 아 왜 이래. 내가 막 좋아해 이러면 좋다고 내가 막 해주면 미저리 같아. 아니 한하경 씨는 작품 하실 때 현장 분위기 메이커일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에어컨 잠깐 틀어드릴까요? 노노노노노 어디를 가도 분위기 메이커죠. 그렇죠. 뭐 좀 이렇게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워낙 화통하니까 성격이 감독님들하고 친구같이 지내요. 친구처럼 지내고 작품이 끝나고 나서도 네, 안부 연락하고 좋습니다. 자, 그 이후에 또 한하경 씨 하면 생각나는 거를 올려달라고 했던 시청자분들이 많이 올려주신 게 시상식 청룡영화제 맞나요? 맞아요. 그 까당으로 네, 몇 년도였죠? 2012년도 11월달. 2012년도. 사실 청룡영화제 하면은 요즘에 뭐 다른 시상식들은 좀 논란이 많이 되는 와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뽑히는 시상식 중 하나인데 거기에서 진짜 며칠 동안 네이버 검색어 1, 2위를 다투시고 엄청난 화제가 되셨었잖아요. 맞죠. 그때 의상 죽였죠. 네. 그때 그 영상 한번 보실까요? 준비를 해놨는데 잠시만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진짜 넘어 이거 넘어지는 장면은 아닙니다. 아니고 예뻤던 장면이고 넘어지는 장면은 제가 사전에 허락을 받고 좀 공개할까 해서 안 된다고 하면은 내보내. 오늘 제가 봤을 때 한하경 씨는 뭐 하라면 다 하겠는데요. 예. 이거부터 예, 이거부터. 요게 이제 이뻐요. 여배우. 근데 표정이 당당하죠? 당당하고 이게 이제 지금보다 첫 레드카펫인데 내 인생에. 아, 첫이었어요? 처음 치고는 너무 베테랑의 어떤 표정과 포즈를 보여주셨는데 집에서 연습 많이 했죠. 그렇겠구나. 의상 자체가 처음이었으면 또 4년 전이고 지금보다 어릴 때라 경험도 좀 없을 텐데 저때 58kg인가 59kg 너무 솔직하게 부담 안 되셨어요? 아, 저때요? 그냥 뭐 난 내 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그렇죠. 그냥 부담되지 않으셨고 전혀 부담 없고 그냥 난 저 자리에 초대된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럽고 즐기자 정말 너무 그냥 행복했어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배우로서 내가 이렇게 레드카펫을 밟구나. 한하경 씨는 얘기하면 할수록 더 멋있는 여자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럼 넘어졌던 영상도 공개를 해도 된다고 하셔서 영상도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터크. 물론 오래전 영상이라서 사실 한하경 씨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얘기 많이 하셨을 것 같지만은 이거 보신 다음에 제가 또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그렇죠. 솔직하게 제가 또 얘기를 할게요. 그렇습니다. 때는 2012년 11월 청룡영화 대상 한하경 씨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아름다워. 이때가 이제 전망 좋은 집이군요. 네, 그 영화로 인해서 제가 이제 첫
청룡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았죠. 진짜 영화 배우분들한테는 진짜 너무나 권위 있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럼요. 예. 저희 개그맨들한테는 백상예술대상이 있듯이. 예. 자, 여기 이 장면이다. 여기서 뒤에 저 칸, 아크릴판. 예. 엄청 미끄러웠어요. 그렇죠. 또 이게 뒤에 백스텝이어가지고. 저때 제가 지금 일었으면서 나 어떻게 이 말하는 중이었어요. 저 경호한테 나 어떡하지. 근데 끝까지 미소를 유지 않으십니다. 저 딱 뒤돌고 웃으면서 저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고 돌아갔거든요. 아니 근데 사실 저 때는 진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순간 죽고 싶을 정도의 어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정도의 당황스러움이었을 것 같은데. 아, 그럴 생각이 없었고 그 생각보다 그냥 이렇게 딱 어떻게 현장에 기자님들이 너무 많다. 나를 네. 지켜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때 저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네네네. 제가 제일 처음으로 도착했어요. 모든 배우들 중에. 그리고 비가 내려서 제가 제일 처음 차에서 내리잖아요. 저 처음 장면 보시면 차에서 내려 첫 장면이 차 안에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안내하시는 분들이 비가 내리니까 조금만 대기해 달라. 차에서 내리는 장면 보여드릴까요 있잖아요. 지금? 네, 보여드릴게요. 그때 그 검은색 제가 차에서 내리는 것부터. 아이 좋아요. 이거 보면 맞아 조작이었다는 말이 많았어요. 남몰라님이 저때 저 이때 뭐 이슈를 끌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이다. 볼까요 한번? 네.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 우리 시청자분들이 차에서 내리는 거? 네, 여기 저 차에서 저기 에코스? 네 내리는 게 안 나오네요. 아 내리는 게 여기부터 아 저 걸어놓은 거구나. 네 말씀해 주시면 영상 보면서 얘기할게요. 네, 저 때 이제 내리세요 해가지고 제가 딱 내렸어요. 그래서 내리면서 이제 걸어 올라가는데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끝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계속 걸어갔죠. 근데 웬걸 저쪽에 동그랗게 뭔가 이렇게 은색이 있길래 아 저기가 포토라인이구나. 그 앞에 기자분들이 진짜 많이 있었어요. 엄청 많죠. 네, 그래서 아 저기 포토존이니까 저 가서 포즈를 취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인사를 해야겠다. 그 생각으로 이제 급한 마음에 이제 저쪽 보기를 좀 빠른 걸로 초중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스텝이 좀 엉키다 보니까 너무 빠른 걸음에 거기를 천천히 서야 되는데 좀 앞으로 가서 제가 뒷걸음질로 거기를 포토존을 들어갔어요. 뒷걸음 치면서 보시면 급한 마음에 바닥이 거기 젖어 있었어요. 아크릴에 비도 왔구나. 에, 비, 근데 제가 딱 차에서 내리기 전 직전에 비가 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거기 여기네. 그러네. 그러네. 저 뒷걸음 치다가 딱 미끄러진 거예요. 저기가 포토라인이 아니었죠. 제가 넘어지고 나서 포토라인 맞았어요. 맞았는데 제가 넘어지고 나서 다른 분들이 또 미끄러질까 봐 치웠어요. 아 이거 뺐어요. 제가 넘어지고 뺐어요 바로. 아 그러면은 이게 한하경 씨가 아니었으면 다른 배우가 넘어질 수도 있었겠네.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러네. 예, 네, 그때 넘어지자마자 어머 나 몰랐어. 나 쥐구멍이 아니라 넘어졌잖아요. 빨리 그 경험한 분이 잡아주셨잖아요. 그래서 빨리 일어나서 포즈를 취하겠다. 나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 당시 때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약간 비슷한 좀 조작된 노출이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 한하경 씨는 진짜로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아니라는 거 알겠죠. 그리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날 또 많은 분들이 한하경 씨를 또 알아주셨고 좋습니다. 자 한하경 씨에 대한 얘기들 그러면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생각하시는 이미지 중에 한하경은 19금 영화에만 출연한다? 이런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건지 그런 게 아니라면 좀 얘기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꼭 그런 것만은 절대 아니었고요. 네. 일단 전망 좋은 집은 이제 기획사에 있었을 때 이제 대표님의 추천으로 오디션을 보게 됐고 오디션에서 이제 다 각현아 씨도 캐스팅이 다 돼 있었고 네. 제 역할 주인공만 캐스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크랭크인 일주일 전에 제가 캐스팅이 된 거예요. 일주일 전에 됐어요? 네, 제가 그래서 캐스팅 되고 일주일 만에 전 바로 그때 그 시나리오를 다 외웠고 다 준비를 해서 일주일 뒤에 바로 촬영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없었으면 아마 그 촬영 작품 좀 늦어졌거나 엎어졌을 스태프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 촬영 못하는 줄 알았다고 주인공이 캐스팅이 안 돼서 제가 돼서 이제 촬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죠. 그렇게 됐고 또 이제 터치 바이 터치. 이제 그 김호준 감독님이라고 어린 신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린 신부 문근영 김래원 씨 나왔던. 네. 그래서 그 작품을 어린 신부 찍으신 감독님의 작품이어서 이제 제가 어린 신부를 너무 또 재밌게 봤고 그 감독님을 존경했었기에 이제 감독님 믿고 찍었죠. 그렇군요. 네, 그럼 또 네, 존경하는 감독님이신데 네. 또
작품 제의가 들어왔으니까 저한테는 이제 좋은 기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터치 바이 터치를 찍게 되었고 그 다음 레슬링은 같은 감독님이세요. 아 역시나 같은 감독님. 1년 뒤에 그 예, 그 터치 바이 터치를 저와 같이 찍으신 또 감독님께서 저한테 레슬링이라는 작품을 최성국 씨가 할 건데 여주인공으로 너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오디션을 봐서 이렇게. 아 그렇게 또 진행을 할 수 있겠군요. 있었군요. 네 그런. 네, 네. 아이 좋습니다. 네. 자 대역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화 촬영하다 보면 액션도 액션이지만 또 애정씬에서도 지금 배역을 써야 되는 어떤 것도 있는데 실제로 쓰신다는 분들도 있고요. 한하경 씨는 배역을. 저 그때 배역. 대역 아니고 제 몸 거의 풀샷 이렇게 제 얼굴하고 몸 다 이렇게 다 앵글이 따라가서 저인 걸 다 아실 텐데. 근데 처음부터 이 어떤 노출 연기 씬에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으셨나요? 아니면은 하다 보니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그런 노출에 대한 부담이 없느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제 직업 제 일이 연기자라는 이제 직업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작품과 이제 그런 캐릭터를 연기할 때는 진짜 저 한하경이라는 사람을 버려요. 버리는군요. 아예 그냥 저라는 사람을 배제시키고 그냥 그 캐릭터를 내가 입혀서 도입해서 그거대로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작품에서 왜 노출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와 고민과 이 사람이 이 캐릭터가 왜 이 작품에서 노출을 해야 되는지 왜라는 질문을 계속 끊임없이 나한테 물어보면서 그거를 이제 세뇌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내 캐릭터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저는 이제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할 때는 노출할 때도 내가 다 이미 이렇게 공부, 이렇게 연구와 그런 고민을 다 끝에 나는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 거죠. 난 한하경을 버렸으니까. 아 그러면은 만약에 한하경 씨는 그렇기 때문에 프로의식이 강한 배우기 때문에 맡기 싫은 역할 같은 건 없겠네요. 예를 들면 배역 자체가 난 이런 역할을 하기 싫다. 뭐 이런 거는 딱히 없겠네요. 예, 저는 아직도 못 보여드린 게 너무 많고 하고 싶은 역할 너무 많아서요. 하기 싫은 역할은 그런 건 없어요. 하고 싶은 역할이 그러면은 어떤 역할이 좀 있을까요? 액션. 여전사. 예. 제가 또 그런 걸 위해서 승마도 배웠고. 승마도 하시고. 그 복싱 원투 스파. 아. 원투 스파요? 훅. 욕한 겁니까? 원투 스바요? 혹시 원투 스파.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복싱도 배웠고 수영도 다 할 줄 알고 접영, 배영. 그렇더라고요. 또 자유형, 평영 다 할 줄 알고. 발레를 7년 하셔서 뭐 유형성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런 와이어 이런 액션 연기를 꼭 해보고 싶어요. 요즘에 그 이채담 씨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누구? 견제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약간 분야가 좀 다르지 않나요? 네. 아, 진짜 몰라요. 누구? 아, 진짜 몰라요? 아, 미리 좀 얘기해 주면 너무 모른 척하면 또 나 욕 먹는 거 아니에요? 이채담 씨라고 예, 있어요. 몰라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요즘에 라이징 스타 이채담 씨를 이렇게 채담 갑이라고 막 이러시는데 막 한번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좀 작품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검색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이버. 아 지금 제가 여기서 해드릴게요. 네이버에 안 떠. 아 그래요? 등록 양계에 계시더라고. 혹시 나는 아시면은 같이 뭐 하신 적이 있었나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요즘에 어떤 그분에 대한 어떤 작품들도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재쇼 나오셨네. 아 아재쇼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러네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제가 그건 몰랐습니다. 저는 뭐 한하경 씨 말고는 일단 내 얘기부터 이제 그렇죠. 패스. 네, 물론 그러니까 이채담 씨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 정도로 아니 이채담 씨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채담 씨처럼 요즘에 많이 또 떠오르는 요즘 만나는 사이 아니야? 이름 자꾸 걸어내. 아니 그러니까 이채담 씨처럼 라이징 스타들이 후배들이 또 많이 있는데 사과하래. 나도 라이징이야 아프리카에서. 지금 아프리카 라이징 맞는데 그러니까 사과가 야, 나 진주 다 바꿔서 돈으로 다 바꿔서 채권 줄라 그랬더니 이거 안 되겠네. 이제서 모르지? 뭘 바꿔요? 진주를 돈으로 바꿔서 채권 우리 채권 다 줄 거야. 이 대사 모르지? 쓱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채담 씨를 언급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후배 라이징 스타들이 또 많이 있는데 또 한하경 씨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배우 중에 추천해주고 싶은 후배 배우가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거죠. 혹시 있나요? 같이 작품했던 친구 중에서라도 아니면 아는 뭐 여배우 중에서
네. 어, 푸른 바다의 전설 다 대사 아시네. 요즘 명대사요 이게. 아 푸박은요. 어 내가 그그 네. 그 전지현 씨가 이제 어 나 진주 돈으로 다 바꿔서 우리 채군 다 줄 거야. 아 그래요? 어. 어 미안합니다. 내가 그 검은 봉지 없어? 나 눈물 흘리면 이거 진 받아야 돼 진주. 아 그래요? 어 이렇게 내 가방으로 이렇게. 나 안 봐서 어 아, 미안합니다. 이게 맞. 제가 저 낭만 닥터 김사부를 봐가지고 미안합니다. 아, 네. 아 그래서 좀 후배 추천해줄 만한 후배가 있나요? 제가요? 네. 친한 후배들 아, 중에서 한하경 추천합니다. 네. 이제 다른 다음 질문 아직도 그걸 아, 한하경 씨는 이제 자기 위에 다른 토크는 별로 도깨비 뭐지 요즘 도깨비. 아, 알겠습니다. 한하경 씨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어 거미 거울 빼줄게. 너 죽어 그냥. 못 알아들어. 검, 아, 어 검. 알아요. 알아요. 사람들이 나한테 두꺼비라 그래요. 두꺼비 같아. 뭔지 알아요. 선글라스 끼면 약간 네? 저팔기필도 날 것 같아. 선글라스 끼면. 제대로 좀 껴주지. 나는 저팔기. 왜 나를 싫어하냐. 제대로 좀 껴주시지 그거. 내 말 들으셔. 아이고 사오정 내 말 들리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요. 삐진 거 아니죠? 아닙니다. 삐진 거 아니죠? 삐진 게 아니고 요거 토크 바로 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그러면 한하경 씨 한하경 씨 다음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승마 뭐 발레 뭐 복싱까지 한다는 거는 준비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몸매도 그렇고 어떤 기술도 그렇고 요즘에 가장 중점적으로 좀 운동했던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워낙 또 요가도 많이 했지만 요즘 운동이요? 네. 남자친구랑 매일 운동하는데 자, 아 그래 자 그래서 어 요즘에 어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가장 좀 단련된 운동하는 뭐 신체적 부위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몸으로 단련된 곳이요? 아 뭐 예를 들면서 뭐 예를 들면 뭐 복근이라든지 가장 요즘에 좀 자신 있는. 아 난 복근도 근육이 있고요. 네. 바스트도 이쁘고 힙도 업돼 있고. 아니 근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내 바스트도 이쁘고. 아 물어봤으니까 솔직히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제가 한하경 씨 바스트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예. 아니 저기 뭐야 예, 이게 예. 인스타에 이렇게 비키니 입은 사진 이렇게 보면 되지. 어어. 에어컨 끄라니까요. 아이고 끌까요?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복근도 있고, 바스트도 이쁘고, 힙도 이쁘고, 뭐 그 중에서 뭐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네요. 남자친구한테 물어보고 와요. 거실에 있다니까. 나 카메라 들고 나가고 싶어. 뒤통수라도 보여주고 싶어 지금. 그럼 큰일 날 거야 아마. 네, 혼날 거예요. 혼날 거야. 채군님만 덥대 지금. 군. 어휴 좋아요. 아니 그러면 말이죠. 아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하경 씨. 한하경 씨가 가장 맡고 싶은 역할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했는데 배우로 나오셨으니까 배우는 이게 배우다. 한번 즉흥 연기 한번.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나오기 전에 뭐 영화 속 명장면을 한번 재현해 보자 이랬는데 사전 나한테 카톡 이건 안 줬어요. 질문지에 이런 거 안 줬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100% 애드립이죠. 즉흥가? 예. 갑시다. 그래요? 좋아요. 갑시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대사로 가려고 그랬더니 그 즉흥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 예를 들면 명장면은 그래서 그냥 상황만 던져드리고 상황만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한하경 씨가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상황을 좀 던져주셔도 그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자 하고 싶은 상황극 또 어디 가시게요? 아니요 이것만 가져오세요. 간단하게 네, 여기 있어야 되니까. 자 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 네 상황극 자 한하경 씨 한번 봐주세요. 아 무슨 정변님이 한하경님 살 왜 이리 뺐나요? 아 그렇죠. 살을 많이 빼셨어요. 뺀 게 아니라 헤어져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밥이 목구멍이 안 넘어가가지고 자동으로 빠졌어요. 말죽거리 잔혹사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아 말죽거리 떡볶이 씬? 그거 아세요? 보신 적 있어요? 아, 나 한번 봐야 돼요. 나 잊어먹어. 너무 옛날에 봐서 그러면 제가 한번 잊어먹었는데 약간 뭐 미저리 같은 역할 없어? 한번 요거 한번 헤드폰 차고 흰색 이쁜 걸로 이쁜 걸로 네 한번 껴주시고 한번 그 명장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번 요거 1차 상황극으로 재연극. 어머 현수야. 어머 현수. 이것도 나가는 안녕하세요. 거예요? 이 시간 네, 나가요. 아 이건 안 나가요. 저작권 때문에 소리만 나가요. 지금 떡볶이 돼요?
아, 그럼 되지. 일로 앉아. 한잔할래? 네. 한잔할래? 됐어요. 마셔. 한잔해도 될 나이다. 한잔해도 될 나이다. 저도 이제 권상우 씨 연기를 집중해야 됩니다. 공부하기 힘들지. 늘 하는 건데요. 잘 마시네. 근데 무슨 고민 있어? 왜 여자친구랑 잘 안 돼? 아니요. 근데 목소리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네, 나가고 있어요. 정말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는데요. 이젠 잊어버리려고요. 왜? 걘 내가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그럼 지금이라도 말을 해. 남자가 그 정도 말도 못하니. 참, 어떤 기집인지 참 남자 보는 눈 없네. 뭐 하세요? 예. 한 잔 더 마시고 잊어버려. 덥다, 술 마시니까. 집중하세요, 집중. 술 갖고 올게. 벗네, 벗어. 벗는 척만. 아, 저 자켓 걸치고 있다 벗으면 그럼 되겠다. 자켓 걸치고 있다가 그러면 되겠다. 덥네 덥네. 지금 왜 우셔야 돼요 대충? 현수 보니까 옛날 생각 많이 난다. 명장면 나오죠? 나도 그땐 참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잠깐이야. 뭐라면서 만지는 거야? 현수도 하고 싶은 거 해. 잠깐이야. 잠깐이야. 아유, 단단하네. 가까이서 보니까 더 잘생겼다. 나 이 허벅지 만져야 돼? 아니, 만지는 척만 하셔도 돼요. 그 전에 그럼 가볼게요. 대사를 꼭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애드립으로. 네. 어머, 불 껐어. 이러면 올 사람 없을 거야. 뭐 하면서 사람 없을 거야? 이러면 올 사람 없을 거야. 아, 이러면. 아, 근데 꼭 똑같이 안 해도 돼요. 약간 상황. 비슷하게. 네. 이거 좀 만져봐면서 손을 막 가슴에 갖다 대는데? 아니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느낌만. 영대사니까. 이렇게 봐. 어머 어머 어머. 왜 그래. 괜찮아. 가만 있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막 넣으려 그래. 예, 작품이었으니까. 참고로 말죽거리 자로사는 19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맞잖아요? 네네네. 여러분들, 뿌금 깔고 하실까요? 아니면 뿌금 없이 가실까요? 뿌금이 뭐예요? 나도 설명을 해줘. 나도. BGM. 배경음악. 나 배경음악 가야죠. OST. 배경음악 가야 재밌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배경음악 깔게요. 백그라운드 뮤직. 그럼 백그라운드 뮤직은 저거 이거 자체에는 백그라운드 뮤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없이 가요. 이건 어때요? 이거 요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음악 한번 들어보세요. 음악, 아, 지금 들어야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 정도 괜찮죠. 요 정도.